배치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아, 배치수 얘는 왜 안 와? 아이치. 어? 야, 닥스훈트. 주말도 아닌데 넌 왜 왔어? 나 닥스훈트 아니거든. 미래에서 온 털민 웨이터거든. 네 다리를 봐라. 그리고 나도 좋아서 온 거 아니야. 미운 정도 정이라고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온 거지. 뭔 소리야? 너 무슨 일 있어?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뭐 왜? 아까 봐봐.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뭔데? 오늘 서울이랑 이천이랑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야. 알아. 알아? 어. 이게 어떻게? 그럼 설마 그 지역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오늘 차량 2부제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 알아. 왜 알아? 왜 몰라? 이미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다 알렸는데. 그랬어? 컸어. 그럼 날짜를 내가 잘못 알고. 아, 어저께 왔어야 되는 거야. 11월 7일 오늘. 어, 수요일이잖아. 아이씨, 그건 나 왜 온 거야. 아이씨. 그걸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거 봐. 모르는 게 있어. 이럴 줄 알았어. 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넌 대체 아는 게 뭐야? 어? 이건 확실히 알지. 뭘 내가 알아 이거는. 네가 뭘. 어, 네가 그 말한 거를 곧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이리 와. 거기 턱 있다. 점프. 점프. 거기 걸렸어. 장혜지 씨예요. 불어다오. 아우, 깨끗한. 와! 네, 장혜진 씨의 불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깨끗한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람 자체는 깨끗해요. 그 안에 먼지만 뭐가 들어가는 거지. 지저분한 건가요? 비가 좀 많이 오는 게 낫죠. 대전은 비가 좀 왔다고 그러는데. 네, 비가 내일은 좀 더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요. 기대를 해보고요. 어제 오후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가지고 막 소리 막 울렸잖아요. 아, 또 이게 좀 약간 눈에 띄게 생겼잖아요. 깜짝 놀라신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셨어요. 뭐 밤까지 뭐. 예. 메신저 서로 보내고 있는데 확 올라왔어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공기 진짜 안 좋긴 안 좋았죠. 오늘도 뭐 근데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서. 오늘도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연천과 가평, 양평을 제외한 이제 경기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해서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의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도 또 실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는요.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등 그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네. 네.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고 웬만하면은 좀, 네, 좀 외출을 삼가시는 게 나을 텐데 뭐 부득이하게 외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마스크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제 성격이 그냥 막 저도 그냥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꼭 쓰는 게 좋대요. 이게 그 초미세먼지는 정말 그 위험할 수 있고 엊그제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즉 그때 안 죽어도 되는데 그걸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망자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이게 지금 뿌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걸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마시는 거죠 일단. 네, 그냥 일단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이게 뭐 이러고 나가서 일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요.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 자제를 부탁드리고 외출 시에는 꼭 전용 마스크 있습니다. 보건용. 예, 예 전용 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외출 후에 깨끗이 씻는 거 그리고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 섭취 등을 더욱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물이라도 좀 일단 많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네. 도움이 되겠죠. 자, 고고쇼 오늘도 생방송으로 생생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생명수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51번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과 사진 연속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번호하고 앱으로요. 이따 3부 시작하는 신스 신청곡 스테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이럴 때 느껴요. 뭐요? 이 TBS 우리 14층의 큰 그림을. 아, 창이 없는 거? 그렇죠. 진행자들의 건강을 뭐. 미세먼지가 있을 10분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을 줄 알고. 우리 기술감독들도 서로 앞다투어 14층 근무를 자처하고. 문 안 열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공기 절대는 열고. 진짜 그 생각 못 했어요. 그렇구나. 상품 안내입니다. 자, 구호곳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아, 당신의 있지. 비즈니스 파트너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스키니랩에서 가세레 유산균 함유 프로 다이어틱스 두피 모발 관리 전문 브랜드 히스테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베트남 위즐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칼디 커피에서 커피 세트. 매트면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 마마님닷컴에서 천연 해나 염색약 세트. 여성 의류 리코베스탄에서 의류 상품권.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몰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국어 영어 한자를 한 권에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12월 21일 63 그랜드 볼륨에서 열리는 트롯 황태자 박현빈의 사랑감사 송년 디너쇼 티켓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근양 리포터. 기시야? 야, 여기 씨요. 뭔 설정이요? 아이고 참. 뭐 하고 계셔? 아, 그냥 있슈. 왜 그냥 있어? 김장 안 하고? 아니요. 왜 아니요? 왜요? 아, 이거 뭐라는 겨. 오늘 입동 아니요. 입동에 김장을 하는 거지요. 일 없슈. 아, 일 없. 그러니까 일도 없는데 김장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 김장할 일이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왜? 내가 김치 있어야 되잖아. 다른 반찬 없어도 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늘 밥 먹잖아. 예, 그치만 지는 김치 없어도 잘 먹어요. 맞지. 물론 예. 그렇긴 하지. 뭔들 못 먹어. 그러나 있으면 더 잘 먹잖아. 예? 네 공기 먹을 거 여덟 공기 먹는 어? 그런 상황. 좋잖아? 아무리 그래도 못해요. 아, 침착하네. 시방 배추값이 얼마나 비싼지 김장을 해요. 배추값 비싸? 아이고 말도 마요. 작년에 그 10kg에 5,000원도 안 했는데 올해는 5,000원 하고도 거기다가 500원이나 더 얹어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이게 오르긴 올랐네? 이거 배추만 그런 게 아니오. 당근도 작년에는 20kg에 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5천 원씩이나 오고 아이고, 양배추도 5천 원짜리가 7천 원으로 올랐다니까요. 아니 뭐가 이렇게 죄다 올랐대야? 아이고 지 말이 그 말이오. 그러니 우찌개 김장을 해요. 잘. 야? 잘하라고 맛있게 잘. 잘하는 게 우찌개 잘해야지. 내가 뭘... 여태 무엇들었시오? 재료값이 하도 비싸갖고 할 수가 없다니까. 비싸지. 그러나 그러나 정부가 나선다잖아. 무엇을요? 김장 물가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응? 예? 그래가지고 이달 중순까지 배추랑 고추랑 마늘 같은 김장 채소들을 이제 공급을 팍팍 늘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게끔 저 유도한다는겨. 그래요? 응. 아이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렇지. 정말.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인제언디야? 예? 여태 뭐하고 있다 인제서야 그러냐고요. 우와. 오늘이 말한대로 입동이고 원래 입동에 좀... 김장하는 거 몰랐던겨? 예? 알았으면 미리미리 손 좀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아 역시 뭐 하나 계기만 던져주면은 바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이 능력. 이야 그 손이 내 손이요? 내가 썼어. 왜 나한테 그러는겨? 몰라요. 아무튼 저 그래서 지도 오늘은 저 김장 안 올 테니까 절빙애비도 이제 그만 가봐요. 알았어요. 근데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요? 혹시 옴무라는 가수 알아? 알지요. 그 저기 이창민이랑 이현이라는 남자 가수 둘 아니요. 아이 그렇지 알지. 알지요. 소설 마청일만 아는 줄 알았대. 그래서 걔네가 저 그 노래도 걸미애미한테서 영감 얻어갖고 만든 노래 아니요, 그지? 어떤 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를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해봐. 몰라요 그거? 가사 적어 왔잖아. 해봐. 해봐. 본인이 한번 해봐. 오랜만에. 개사를 했네. 개사를 했지. 김장을 하지 못해도 김치가 전혀 없어도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굶는 것도 아니더라. 맞고 갈게요. 무덤을 팠어. 이거를 진작에 이게... 곧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해봤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음이 안 맞더라. 어렵지. 아유.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완전 이상하게 불렀어. 유진아 씨 노랜디 김치요 김치. 아이고, 들으시고 그냥 현상 유진아 할 것이지. 아니 이게 안 되더라고. 오 디나 쇼, 오 마타 쇼, 오 에어 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쇼쇼.
쇼! 배칠수 전영미. 그와우, 그와우, 쇼! 화사의 호불호!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 좋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엘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자신은 결혼 후 45년간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리는 남성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라고 얘기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저 욕먹을 이야기를 했구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이런 속담까지 있어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리하는 아버지들도 많고 또 남자 요리사들도 많고. 에? 어느 세상인데 지금. 기린이끼니 말입니다. 여거이 도대체 언제적 사고방식입니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언제적 정말 진짜. 제가 오늘 제가 한번 나서서 지적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저기요 말고 다른 지적질. 그 언제적 얘기라고 그래요? 나 기대됩니다. 해보시라요. 큐. 이게 뭡니까? 응?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응? 거거이 언제적 성대모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오랜만에 재밌을 줄 알았지. 성대모사 업데이트 좀 해야겠습니다. 그 우간다 대통령은 그 사고방식 업데이트 좀 하시고요.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인데 최근 애완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개들이 늘어나고 사료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7살 이상이면 고령견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고령견의 비율이 무려 58.9%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고령견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기구나 욕창방지 매트, 안구보 콘택트렌즈 같은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러다가 거저 노령견 요양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노령견 요양원 유망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 합니다. 이거 남북협력으로다가 좀 이렇게 우리 캐릭터가 우리 엄마가 이건데.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남북협력이 이런 캐릭터끼리 하는 제가 거저 사기를 많이 당해서 우리. 아 그건 이해합니다. 그 사기 많이 당했지. 그 아직도 회복을 못했던가? 근데 크게 당한 거 그거. 빌라. 기계도 500만 원은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싫어합니다. 전영미 사기 여러 번 당했습니다. 아무튼 한 생명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참 무겁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정말 신중한 선택이 뒤따라야 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맞겠죠. 길었습니다. 네, 잠깐 옛날 생각이 벗어나 이제. 환승의 업으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화장을 하는 10대 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한 반에 화장하는 남학생들이 2.3명은 있다고 하디요. 두세 명입니다. 두세 명. 두세 명이나 2.3명이나 곧 중간 아닙니까? 뭘 그렇게 따디니? 따디? 알겠습니다. 요즘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돌이나 뷰티 유튜버를 보며 자란 세대라서 화장에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외모의 결점을 가리는 데에도 거리낌 없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거의 개인 취향이디요. 참고로 전영미의 화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방송 끝날 때 되세요. 완성됐네. 오른쪽 눈썹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짝짝이구나. 처음에 바탕은 바르고 옵니다. 그래서 가부끼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다 하나 해나가는데 참 정말 이쁘디요. 이쁘디요. 거의 뭐 색칠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거의 매직이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대 남학생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아, 요건 정말 충격. 과거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군대에서 뿅뿅 크림 바를 때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시 얼굴이나 신체 등의 피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르는 크림이죠. 비비크림! 그만해. 간혹 지우기 귀찮다고 대충 발랐다가 행복한데 걸려가지고 목까지 척척척척 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발라주시죠, 보통. 그래요. 어? 이렇게 내가 해줄게. 어? 제껴봐! 칼라 불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촤악! 승모근까지 발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뿅뿅 크림 무엇일까요? CC크림? 아, 그거나 읽어. 보통 검정색, 거동색, 카키색이 3색으로 구성되어 있디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리문자 샵이 0951번, 장문 및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되어 갔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구두 상품권 1분, 유산균 5분, 재미있는 어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차량용 방석을 3분께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와서 말입니다만은 이제 군 전역한 지 25년이 지난 저로서는 이제 나를 어떻게 건들겠느냐 싶어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든지 보급되는 군용은 참 안 좋습니다. 뭐 나고 막 그럽니다. 여거 이 속이 안 좋을 때 바르는 겁니까? 아! 이거 좋은 힌트입니다. 이게 위가 안 좋을 때 바르는 겁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 바르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아무튼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립니다. 군용하면 딱 어떻다. 이런 거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대체 그 돈들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안 가졌습니다.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장이 휘파람을 부세요. 누가 부르는 거라고요? 위장이라고. 위장이. 아, 귀가 위장이. 뭐니? 아. 위장이 또 잘못 들어. 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서울의 사찰 수사 결과 나왔던데. 예, 전 잘 몰라요. 김우사 그때 당시 5031부에서 응? 그랬나. 학생 사찰, 가족 사찰, 선체 인형 포기하라면 압박하고. 아휴. 시위할 때 불확실도 했지. 폭력 시 선동하다 발각되면 유가족인 척해라. 그런 지침도 있었다며. 저기 근데 나는 인간들이냐? 아 진짜 이거? 그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 금수만도 뭐라는 얘기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생각하면 이 사람이냐고 이거. 하나 둘이 아니지. 하나 둘이 아니지. 그 짓거리에 부역질했던 집단들이. 저기 우리 보수당들은 뭐래요? 사찰 수사기가 나온 거 보고? 예. 글쎄? 그냥 입 싹 씻어? 씻었겠지. 양치질 정도 하고 나왔을 거야, 아침에. 그래도 구릴 거야. 아유, 말해 뭐하나. 남일인 척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 양심이란 게 있으면은. 근데 남일인 척 하지요? 하지. 양심이란 게 없구나. 없다고 봐야지. 외면하고 압박하고 포기시키려고 그랬고 대충 퉁치려고 그랬고. 심지어 막말하고 눈 가리려고 했고. 그 당시에. 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보여준 적도 없고. 신기하지? 신기하지요. 어떻게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치들 하고 있을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할걸요. 웬만하진 않은 거야. 그치요. 낯짝들이. 거기에 무슨 공구리 친 것도 아닐 텐데. 응? 너무 상식에 안 맞아. 그냥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당장 다 내보내버려도 응? 할 말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곱게 내보내는 것도 이상할걸요. 그러니까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응? 그런 응?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동조자, 부역자 응? 같은 공동 책임자들인데. 그 건 하나만 봐도 그런 판인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응? 국정농단질 줄줄이 응? MB정권 때부터 9년을. 신기하지. 신기하지요. 도대체 그들에게 이 관대를 베풀었어. 그들을 계속 봐야 될 이유가 뭔지 누가 한번 제대로 설명이나 해줘봤으면 좋겠어 나는. 저 그래도 제가 예정이 있어서
그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 하려고? 어떤 그런 좀 뭔가 그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왠지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만 보면은 아유, 좀 그게 그렇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에서 뭔가 지금도 그냥 봐주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봐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한 거죠? 와, 이걸 알아들었어요? 나도 놀랐어. 어머머, 미쳤나 봐. 아이고, 소통 좀 하신다. 그치, 나 대라지. 하랄 땐 안 하더니 이런 거나 알아듣고. 아이고, 참. 아무튼 좌우당간 어찌됐든 우리 둘은 여기서 이렇게 응? 벌이라도 받잖아. 그들은 도대체 뭐야? 응? 대체 뭐야?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뭐 연관의 통패들이야? 제왕적 국회의원 제도를 당장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제왕적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책임 없이 안면 싹 바꾸고 응? 세비는 세비대로 타먹고. 그 심지어 제왕적인 거 고치긴커녕 그 앞으로 내각제 해보려고 살금살금 거리고 있을걸요. 그건 아마 다들 똑같아. 어느 당이고 똑같아. 여야 할 거 없어. 그건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렇게 놀긴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응? 소환제 같은 것도 빨리 하고 일 안 하면 바로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암요.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 관대할 필요가 없지요. 국민이 세비 줘서 부려먹는 건데 몰라 그걸 봐주고 그걸 견디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응? 모든 정치인 공직자들을 더 깐깐하게 검증하고. 그렇겠어. 응? 자격 미달들은 바로바로 카트하고. 예, 근데도 계속 뻗대고 이렇게 대들면은 이제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응? 아름답다. 그렇게 돼야지요. 검증 대충하고 거짓말을 쏘가지고 부도덕을 용인하게 되면은 우리 꼴라. 우리 꼴란다. 다시 망조지. 망조가 9년 동안 일파만파했던 거 봤잖아. 비상식, 극하고 몰상식, 비인간, 비이성, 개소리 뻘소리. 응? 이런 쪽으로는 너무 가지가지 해가지고. 응? 그 꼴 다시 안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응? 거기다 침뱉고 모욕질을 하면 그건 간이 부은 거지. 그 간 부었던 거 붓기는 좀 빠졌어요? 난 아직 그 나도 안 빠졌어. 이게 안 빠지던데. 그 아. 여기 들어오면 많이 빠진다 그러던데 우린 왜 아직도. 네, 아니고 빠진 빠지는데 워낙에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다 빠지면 시간 많이 걸리죠 우리는. 아. 난 나가서 내가 알아서 빼면 안 될까요? 안 될걸. 저 봐 재보잖아. 아이고, 쳐다보세요. 시간도 그냥. 수고하십니다. 예. 503-716이에요. 예, 수고하십니다. 되었어요? 예. 예.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할래요? 갑자기? 회식할 때 하잖아. 남들도 게임하듯이. 뭐, 침묵도 뭐. 어. 그건 남들이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그 참 격 떨어지게. 아이고. 더 떨어질 격이 있으시나? 그러는 넌. 넌? 하재매요. 와, 이거 완전 훌라오네. 어머, 웬일이니 이게 지금. 아, 나, 어? 난 하재서 한 거지. 꼭 이런 사람 있더라. 그냥 게임 하재 놓고 하면은 다큐로 받아들이고. 아, 나 괜히 하자 그랬나 봐. 어차피 내 손해인데 내 오빠인데. 그럼 하지 말든가. 안 되지. 먼저 날려놓고 난 맞았는데 이미. 정식이랑 붙읍시다. 일단 인사부터 하고. 예, GH입니다. MB입니다. 자랑이다. 자랑. 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럼. 아, 어디로 연타를 맞았어. 자리는 좀 지킵시다. 날 차례지, 날 차례. 더럽게 뜸들이네. 더러. 삶에서 더럽단 얘기 처음 들어봤나, 나? 와, 응? 아이고, 처음이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기요? 나 안 해. 아, 이게 데미지가, 아니, 정서적 충격이 너무 격심하네, 이건. 아, 나 막 쪼개지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봐요. 그, 이런 건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럼, 이런 건 안 맞고. 농단질은 재밌었냐? 알잖아, 너도. 야! 왜?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괜히 했어. 아이, 진짜 쎄. 어이구, 그러게 아이, 왜 하자 진짜, 그래가지고, 아이. 참. 죄송합니다. 게임이었는데, 아이고. 난 안 하고 싶은데, 혹시 저,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두 분, 조용히 좀 하십시오. 요즘 성대모사 연습해요? 티나? 많이 나네. 아, 나 이게 돼. 더 연습해라. 야!
네, 여은 씨가 부른 이젠 잊기로 해요. 멜로디 데이의 여은 씨.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 때는 저 노래가 네. 김한선 씨 노래. 김한선 씨 노래. 아, 순간 저 어, 이지연 씨인가 김한선 씨. 저희 때는 이란 표현보다 김한선 씨 원곡이에요. 원곡을 이제 멜로디 대 여은 씨가 다시 부른 거고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어. 말이죠. 예. 저 아까까진 좋았는데. 근데 나 좋았어. 나도 같이 고민했냐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써주니까 그런 거 아니, 보고 읽은 거 아니에요. 김에서 생각났습니다. 김에서. 완전 생각났죠? 아, 저는 김 할 때 봤죠, 저도.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퀴즈 정답은 아마 그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다 저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전 잘 몰랐어요. 방송에서는 얘기 못 했지만은 이렇게 부르는지. 어, 그 마이크 꺼졌을 때 저희 이 안에 있는 사람 모든 남자들이 다 성토를 했고. 그러게. 어, 절대 보급품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시중에서 파는 거를 여자친구 요새는 판다. 사서 이렇게 보내. 저희 때는 안 팔았어요. 안 팔아서 어디서 미군용을 누가 얻어와 가지고 바르고 뭐 그랬던. 아니 좀 일을. 제대로 좀 쓸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군인이 훈련 시 얼굴이나 신체 등의 일부를 은폐하기 위해 바르는 크림입니다. 예.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도 어, 오늘 정답이 뿅뿅 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요즘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예. 참 시장 조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제 뿅뿅 크림. 그렇지, 사제. 예, 사제 뿅뿅 크림. 사제. 어떻게 그런 표현들은 또 어디서 이렇게. 그 좋은 것 좀 사제. 자,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심기장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은 네, 정답은요. 네, 위장입니다. 위장, 위장 크림. 위장 크림을 발라 가지고 근데 그 위장 크림이 이제 원래는 이제 야간 훈련 시에 이게 좀 식별이 어렵게끔 바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바르면 반짝반짝거려서 잘 보여요. 이게 광이나 광이 하면 안 되거든요. 피부에 있는 그 기름기를 가리려고 되죠. 하는 건데 근데 반짝거려요. 막 어둡게 이렇게 막 칠한 게 그거 혹시 그게 위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죠. 왜 이제 이런 문제를 내드렸냐? 요즘 그 남학생들 중에요. 이제 화장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예,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죠. 이 또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요 범위 안에 있는 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그 중간에 있네요. 자, 네. 재밌는 오답 세 분입니다. 차량용 방석이고요. 예, 교육과장님. 각질 크림. 얼굴에 바르면 김백선님 마을 이장 크림 3579번님 시멘트 미장 크림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자 유산균 다섯 분입니다. 0384번님 미령 곰탱 2님 4067번님 9887번님 5050번님 축하드립니다. 구두 상품권은 6436번께 드리겠고요. 바람이님 네, 문자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단지 당첨이 안 됐을 뿐이지요. 잘 보입니다. 네. 정정아의 당신 때문에 들으면서 2부 마치겠습니다. 3부 시작하면서 신청곡 스테이지 이어지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배철수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심수봉 씨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수봉입니다. 자, 신수를 저 시작하기 앞서서 예. 설문 하나 드립니다. 예, 어떤? 아, 허리케인 라디오의 저 모 PD께서 그걸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는 왜 거기 여기서? 아, 본인이 왜 그래요, 심수봉 씨가? 남일 같지가 않아서 남일 그렇습니다. 남일 이 정도면 됐어요. 하지 너무 마세요. 그 과하게 자 전용미 씨의 새로운 활동명 예명을. 두 가지를 정하고 여러분의 예 아니오만 받겠습니다. 딱 신스 동안만 받아요. 굉장히 고민해서 지은 겁니다. 하나는 전요미. 저 안 할 거예요. 전요미. 그리고 해외 활동을 대비해서 빅토리아. 네, 서사모아 진출을 앞두고 저 염두에 두고 데뷔하신 분이라서 전요미 그리고 영어 이름 빅토리아. 빅토리아 전이죠?
전염이 빅토리아. 그 쓸데없는 방송.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낭비 아닙니까? 아, 진짜 고민 많이 했다잖아요. 김동연 PD가. 제가 무시하고 지금 답장도 안 보냈는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저 뉴스 나올 때 찾아와서 얘기하고 가는데. 할 일 없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열심히 하는 PD한테. 아 두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하세요. 0588님 두 개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저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자 1450번님. 왜 이렇게 서둘러요? 오늘 서둘리기 많아 여기. 박상민 해바라기 신청합니다. 충북 괴산 산골에서 앱으로 애청합니다. 오,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충북 괴산으로 박상민의 해바라기 보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감사합니다. 음을 고민하더니 그걸로 잡았구나. 네. 잘했어요. 자, 흔들리는 우동님 한 표 주셨습니다. 아, 박테리아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4187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제가 균이에요? 올해 다 갔어요. 전균? 신청곡은? 전균. 저기요? 허균, 예. 거의 은근히 신경 쓰네.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신청곡은 원데이 원팝으로다가, 웸의 레스트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I gave it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감사합니다. 이 하는 거 봐서는 뭐 박테리아, 뭐 전염이라든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잠깐만요. 춤생춤사에서 춤사만 쓸게요님이 영미씨는 역시 전국구가 딱이죠.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전염이 괜찮다. 아 빅토리아 괜찮다. 박테리아 찬성이다. 뭐 등등. 저는 반대입니다. 전 효미 어때? 전 효미. 효효녀. 전 효미. 전갱이가 뭡니까? 외국 진출을 대비해서 해물파 전. 전 해물파. 다이어트님. 뭡니까 이게? 다이어트님. 그래도 성을 버리면 안 되죠. 전투리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폭풍무견 기다리겠습니다. 유키마루님. 같이 일하는 친구가 체크카드를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나 봐요. 아이고. 아 잠깐만. 여기까지가 약간 보이스피싱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잘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거. 예. 네, 절대 혼자서 행동하지 마시고요. 한 침착하게 전 두세 분 이상씩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토리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좀 당부를 드리면서 신청곡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부분 한번 불러주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한 말씀 제가 덧붙이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신용카드 하나를 주었어요. 주워서? 아니 그 옆에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이걸 주었는데 거기다 그냥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쁜 혹시 마음 먹고 절대 또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 접고 구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그 바로 직후에 주인이 다시 떼어갖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놓고 갔는데 나쁜 사람이 그걸 집었어 봐요.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주인이 방금 놓고 떼어왔는데 제발 오자마자,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야 빨리도 구겨놨네.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저희가 신호등 대기 때문에 그 자 백반까기님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청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버리시는 게 제발 그 받으시면 되니까 그게 안전을 위해서 더 낫습니다. 아 이제 우리 PD들이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아 근데 이건 저 농담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영민 씨가 잘해준 거죠. 일단 그 재발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잘못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일단 그런데 구길 때 잘 구겨야 되는 게 요새는 그 위쪽에 조그만 그 부분 알죠? 아 저 여섯 등분 구겨가지고 아니 그 위쪽에 사람 이거 내 이름을 몰라서 꺼내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있죠 이거. 예. 이거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 뒤에 있는 건 마그네틱. 마그네틱은 중요한 게 아니고 꾸기인데 이게 IC카드. 그래. 이 부분을 살려두면 IC카드. 똑같습니다 그게. 펴서 여기다 대고 하기 때문에. 아니, 다 꾸겼지. 아니 이 부분은 좀 너무 짧잖아요. 네, 제가 한번 꾸겨줘 볼까요? 아니야. 안전해. 잘 꾸겨요. 안전해 잘했어. 네, 자. 잘 꾸겨야죠. 뭐 그렇겠지 뭐 모든 한을 카드에다 담았겠지. 자 전영미 씨가 한 행동이 사실은 온당했다. 저 적절했다. 저는 심스봉입니다. 근데 그 카드 주인은 5초 후에 도착해서 울었다. 아, 저 거기 정리하도록 신호 하겠습니다. 때문에 건널목에 한 2분 이상 서 있었어요. 아니, 3분 후에 왔을 거예요.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신청합니다. 백반 문을 여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못 열고요. 0019번 최헌의 카사브랑카. 그대와 같이 본 영화 카사블랑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번역된 글은 처음 불러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왜요? 뒤에 보통 메뉴. 시간이 됐어요. 너무합니다.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네, 보통 메뉴님의 네, 신청곡이었습니다. 요거는 또 먼지가 돼요. 얼짱이님. 모여라. 그걸 안 했어요. 내 거 중에 최고 내기의 캔디 백만송이 백만송이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신청곡 들어온 것들이에요. 요거 주문하신 분들은 뭐 내 거 나왔구나 그러시겠죠. 그럼, 네. 자 1450번으로 청하셨던 박상민의 해바라기 들으면서 신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노래가 좋아. 엄마 노래가 좋아.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거리 대결인가 봐요. 거리. 네. 아, 거리? 먹을 거리.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뭐 웃길 거리가 떨어졌어요? 이런 거리라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거리. 예. 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대. 성시경 씨의 거리에서. 그렇죠. 네가 없는 거리에서 아 이거 먹을 거리 이런 거 나오면 좋을 텐데 자 미리 듣기 갑니다 이승훈 씨의 비 오는 거리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다 아 좋아요 저는 그냥 이 노래 할래요 성시경 씨가 뭐가 됩니까 성시경 씨는 배지수 씨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성시경 씨의 거리에서 안 들어도 되나요 그러면요 미리 듣기 갑니다 좋다. 성시경 씨 노래도. 네. 윤종신 씨가 납품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납품자가 윤종신. 납품자가 네, 윤종신 씨군요. 네, 우수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성시경의 거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가수 이름으로 할까요? 일단 저, 예, 마음이 좀 가는 거는 뭐냐면 이제 비오는 좀 거리여야 된다. 너무 네. 먼지가 많다고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이승훈 씨로. 조금 저도 이승훈 씨로 이제 그 마음은 갑니다만은 거짓 뭐 대결이 아니므로 저는 뭐 외로운 성시경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외로워요. 지금 뭐 혼자. 윤종신 씨도 있는데. 알아서 챙기겠지. 아, 그럼. 네, 그럼 저희 둘 다 이승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자, 고고쇼 끝곡 대결. 아이고, 어쩐 일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아니, 위치가 되네요. 뭐, 예. 윤종신 씨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노래 또 성시경 씨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왜냐면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 주시면 그 결과로 그렇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거거든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고쇼 끝곡 대결.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승훈 아니다 나는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성시경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훈이냐 성시경이냐 성시경이냐 이승훈이냐 아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은요 승리팀에는 염색약 세트 4분 양보팀에는 염색약 세트 1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문비 4년총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노현 리포터.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셨는지 에?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백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 까불 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자한당의 법무특본가 뭔가 뭐 어쨌든 아무튼 그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건 하지 말죠 그런 거 발가치가 없어 하지마 그럴까 아, 무슨 파면 어쩌고 지난동단 보수정권이 100번 나왔다 뭐 어쩌고 뭐 주정하는 것 같아 주정이야 뭐 하던 말던인데 운전은 맨정신에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전과도 있던데 말이지요. 보면은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욕먹으려고. 있어요. 은근히 많아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걸로 이름값 올리려고. 정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존재감이 미미하니까 일부러 어? 관심 끌라고. 그냥 무시하죠. 무시해 무시해. 욕도 아까워요. 까기도 귀찮아. 아유, 그럼 그냥 너가 바로 다음 거. 최초로 안 까. 빠밤. 최초로 안 깠어. 아, 야 이거 뭔가 통쾌해. 안 깠어. 자한당
나 의원님의 말입니다. 봐, 직접 들어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의원입니다. 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이 통탄스럽습니다. 이 정부를 계속 기다려준다면 이 대한민국 호의 침몰은 불보듯 뻔할 뿐입니다. 이상 나 의원이었습니다. 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보고 갈까요? 응? 한참 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나 갑자기 까서 그래. 아줌마 어쨌든 일단 났어요. 잘 났어요. 웃기다. 그죠? 불보듯 뻔했던 9년 농단 보수 정권 다 침몰시켜놓고. 그냥 개그지. 뭐 그걸 따집니까? 그러면 던지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적받아가지고 소화해주고 말이지. 그런 겁니다. 개그 재료용 멘트라고 봐야지요. 그래요. 네.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이번엔 여당의 이 대표님. 교황이 방북하실 때 염추기경님이 동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걸 굳이 또 이 대표님이 나서서 전해주셨네요. 굳이? 굳이. 굳이 왜?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어젯밤 밤새 잠도 안 자고 고민해봤습니다. 어머는 입이 심심해서? 아니면 입이 간지러워서? 스포일러에 맞들려서? 미리 김 빼려고? 아니면 갖고 계신 숟가락이 많아서? 에이, 이건 뭔 얘기야? 왜? 숟가락이 많으면 이 밥상 저 밥상 다 얹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내 밥상 같고 저것도 내 밥상 같고. 그러면 엉혜 씨가 정식으로 한번 여쭤봐요. 얘기했죠. 어, 진짜 통화했어?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요. 간접적 통화했어요. 간접적 통화는 뭐야? 아니, 간접적.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통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간접 통화가. 그거예요. 아니 무슨 드르륵 까만 전화 이거 돌려가지고 교환원이 뭐 에? 연결해주던 옛날 그 시절도 아니고 말이지요. 통화를 했는데 직접으로 아니고 간접으로 통화를? 되게 어렵네. 근데 왜 했어요? 제가 당분간은 좀 바빠가지고요. 바빠가지고? 저는 그냥 차차기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다고? 차차기. 차차기? 차차기면 차를 차는 거잖아. 빵빵 차는 차를? 차 차는 건 좋은데 네 차 차는 거 맞지요? 남의 차 차면 큰일 나. 아니야. 난 남의 차를 차도 도덕성 점수 마음 플러스 만점은 받아요. 너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참 너 가지가지 한다. 아, 전 어? 그러면 제가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게요. 저 그냥 차기로 올려요. 차기로. 나 유력해. 알았죠, 대표님? 주무시나? 대답이 없으셔. 아, 그러면 잠 깨시라고 깔게요. 뭐라는 건지. 하나, 둘, 셋. 아니, 무슨 뭐 꿈꿔? 너부터 잠 좀 깨봐요. 난 잠 깰 줄 알았어. 뭐라는 거니? 어디? 다음 거 빨리. 빠밤. 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요즘 목구멍 챌린지를 한대요. 아, 그거.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거 본다고 목구멍 챌린지. 네. 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발언 있었다고 그걸로 요즘 억지 논란 만들고 있잖아요. 가서 환대받고 왔고 에? 농담들도 오가면서 분위기 좋았대는데 억지로.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릴레이로 냉면 먹어가면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간다고 목구멍 챌린지 하고 있대는데 관심이 별로 없네요. 일단 딱히 뭐 재미도 없고 보는 맛도 없고 뭐. 그냥 뭐 가지가지 다 해보는 거죠. 초를 듬뿍 쳐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면을. 뭐 초치는 쪽은 전문이시니까. 아, 드시고 아. 밥값 하시길 바랄게요. 냉면값. 자,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쇼 말고 일. 일. 자, 그럼 깔게요. 하나, 둘, 셋. 아, 쳤습니다. 아, 박정권. 아, 넘어갔어요. 아, 오늘은 연습 경기야? 오늘 경기예요. 아, 연습 때 넘어간 거구나. 근데 박정권 선수라면 어떻게 두산 밴드를 어떻게 하라고. 두산? 아, 김재환! 뭐 이렇게 하지 뭐. 오재일! 누가 치든 홈런이 승패를 가를 것 같아. 최정! 자, 제국의 아이들 가지가지 해. 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배칠수와 전영미의 구호구호 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면 복이 날아간다라면서 한숨을 못 쉬게 하셨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한숨을 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팩스터치에서는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들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가 좋다는 건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심해입니다. 예, 우선 한숨. 일반적으로 그냥 쉬는 순간은 확실히 편안하게 다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한숨은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긴장을 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후 하고 몰아서 내쉬는 숨을 말하는 겁니다. 땀 꺼지겠다, 꺼지겠어. 아무튼 예전에는 이렇게 한숨을 쉬면 진짜. 복이 날아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도 뭐 쉬고 싶어서 쉬는 건 아니겠지만 한숨을 쉬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가지고 기운이 막 빠지고 속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져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왔습니다. 신기자도 알고는 있었나요? 그럼 설마 그걸 모르겠니? 근데 아는 애가 맨 그렇게 한숨을 쉬어대. 에휴. 또 이봐 이봐. 너도 네 옆에 있어봐. 한숨이 안 나오겠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요? 솔직히 네가 딱히 뭘 어떻게 한 건 없어. 그런데요? 근데 내가 우리 혜인 씨 보고 싶어가지고 막 사진을 찾아보다가 방송 시작해서 네 얼굴을 딱 보면 에휴, 그냥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봐도 에휴. 그럼 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그렇게 생긴 게 뭐 네 잘못이니. 예, 처음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만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그 본인도 본인 걸 못 봐서 자꾸 얼굴을 그려서 보는데 남의 걸 가지고 자, 너도 그려봐 그럼.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이 한숨.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5분에 한 번 꼴로 한숨을 쉬고 있으며 한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다 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몰라? 까? 모르냐고. 까 나오기 전에 몰라 했다.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맨 한숨을 쉬어야 됩니까? 웃겨. 모르는 건 하면 안 돼? 그럼 넌 왜 해? 제가 뭘 하나요? 위로. 너 가끔 혼자인 나 위로해 주잖아. 근데 네가 왜 위로를 해? 네가 47살까지 혼자인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아무도 없고 집에서 나올 때도 아무도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기나 하냐고. 모르죠. 근데 왜 위로를 해? 왜? 모르는 건 하면 안 된다면서. 근데 왜 위로를 하냐고? 저 부러워하는 건 괜찮죠? 뭐야 이거. 난 위로 안 해. 부러워해. 넌 또 뭐야 갑자기. 안녕하세요. 한숨 전문가 양수창입니다. 본인이 왜 한숨 전문가인가요? 제가 한숨 쉬는 걸 엄청 싫어해서 이 한숨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그럼 넌 한숨 아니죠? 네. 어머나. 오늘 아내분이 특히나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던데. 야, 이 같은 한숨인데도 굉장히 예 퀄리티가 리얼하다. 다르네요. 예. 리얼해. 한숨 전문가 인정하겠고요. 리얼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숨이 건강에 꼭 필요한 동작이다. 그 이유는 뭔지 알려주시죠. 그거는요. 일단 한숨을 쉬지 않으면 폐가 점차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 건강을 위해서도 한숨을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한숨을 쉬면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면서 위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건강에 아주 좋다고 진짜. 에휴 진짜. 아 C가 들렸던 것 같은데요? A, B, C를 좋아한대. 아 이거는 에휴. 에휴. 아니 분명히 들렸던 것 같은데요? 비타민 A, B 예, 중에 맞습니까? C를 좋아한대. 예, 들렸던 것 같습니다. 크게 들렸어.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괜찮아. 예, 진행자도 아니고 예, 담당 프로듀서가 예, 쌍수 근데 리얼했어. 소리를, 예. 한숨이 아주 정말 리얼했어. 제 팀에 AU라는 이름이 있어요. AUC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 이미 늦었고요. 예. 외국인이야? AUC. 자, 일단은 예, 갑자기 왜 한숨을 쉬었나요? 갑자기 그냥 아내가 집에 빨리 오라고 한 게 생각나서. 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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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기자는 또 왜 그러나요? 나도 생각나서. 난 아무도 집에 빨리 오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나서. 에휴. 정승희 작가 집으로 가시죠. 에휴. 둘이 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46 더하기 47은 몇 살입니까? 아, 정승희 46, 전현미 47.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숨을 쉬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던 스트레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 쉬더라도 때와 장소는 가려서 쉬어야 하지 않을까. 요 하는 말씀을 덧붙여보면서 11월 7일 수요일의 팩트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박호.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자, 오늘 우사이 사연은요, 휴대전화 끝번호 6425번 쓰시는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마니아죠. 네, 뭔가 예. 한 가지 푹 빠져있는 마니아들 계시잖아요. 예, 어제는 축구 마니아인 남편을 둔 그런 분의 사연이었는데, 축구 관중도 좋아했더니 축구 심판으로 변신하셨던 분이죠. 그쵸, 학교 다니신다고. 예, 곧 구단주를 노리고 계신 그런 분이었죠. 이분은 진짜 축구 많이 하신 거죠. 예, 축구 많이. 축생축사. 축구 마니아 분들이 축구를 또 많이 아시고. 그럴 수 있죠. 자, 하여튼 마니아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거 마니아예요. 이런 거. 깐족 마니아. 깐족 마니아 인정합니다. 50원의 1호 문자 샵 0951번 장문과 사연 연속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 되겠습니다. 보냈을 때 말머리에 마니아라고 달아서 주시면 되겠고요.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신 분들께는 무조건 화장품 세트. 많이 많이. 어야.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준비를 하네. 이 노래 알아요? 아, 그럼요. 어떤 노래인데요? 그 유피. 구피. 아, 구피. 구피. 죄송합니다. 50% 예. 맞았네. 구피 유피 구피, 피는. 구피 아, 유피의 신동욱 씨. 네. 구피. 예. 자, 안 좋은 예. 흥. 나선 형님. 한 입만 하는 한 입 마니아들이 있어요. 라고 하자 우리 작가의 코멘트. 전영미 씨랑 식사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개 시켜놓고 한 입씩 이렇게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맛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지위를 본인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다 보니 채수 씨가 애타게 낚시 사연을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보냅니다. 제가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당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 주말에 우리 칠수 면회나 다녀올까 해서. 아, 지난번에 다녀왔잖아. 아, 이제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거 좀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좀 먹이려고 그러지. 요즘 군대 밥 잘 나오는데 뭘 좋은 걸 먹이나. 그리고 나 이번 주는 진짜 안 돼. 왜? 낚시 가야지. 낚시. 소문으로만 듣던 저 마이크로전 있어요. 마전이라고. 마전 고수님이랑 같이 간단 말이야. 맞아. 가서 한수 배워야지.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우리 마전. 어이구, 아들보다 낚시가 좋냐? 응? 뭐, 아유. 예, 저는 아들 면회 가는 것보다 낚시를 택할 정도로 낚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고수들과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왔어. 야, 이거 큰 놈이다. 이거 큰 놈이야. 어? 어? 이 무슨 캐릭터? 또 걸렸어요? 아, 좋아. 아, 가만. 아이코, 월척이다. 우와, 진짜 크네. 야, 역시 마전 고수님 대단하세요. 아,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 저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도대체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아, 고수님이 다 잡아버려서 내가 잡을 게 없나 보다. 또 왔다. 와, 또 왔어. 야, 어떻게 된 게 넣기만 하면 입질이 오냐? 어, 가만. 아이코. 야. 이번에도 큰 놈이다. 아, 큰 놈이다. 와. 아, 왜 이렇게 잘 잡으셔? 대체 비법이 뭡니까? 아, 저만의 비법이 다 있죠. 예, 그 비법이 뭐냐면 아니,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했어요. 냅둬요. 아, 그 비법이 뭔데요? 예, 그 비법은 비법은 그 아이고! 또 왔어. 야, 자, 가만. 야, 심지어 요리가 된 생선을 낚고. 우와. 바로 먹어도 돼.
낚시 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장비 탓이다. 아이고 또 월척이네. 아이고 마이클 전 마전 고수님 진짜 낚시신이야. 낚시신 낚시신이야. 근데 고수님 에. 낚싯대 뭐 쓰세요? 에, 저는요 에, 여기 봐봐 이거 상표 9595 낚싯대 써요. 9595 낚싯대 쓰고부터 잘 잡히더라고. 약간 광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렇구나 낚싯대 탓이었네. 그렇지. 나도 9595 낚싯대로 바꿔야겠네. 에이 진작에 바꿨었어. 95.1mm인가?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고수들이 쓰는 낚싯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장비가 제각각이더라고요. 저기 고수님 낚싯대 뭐 쓰세요? 네 저는 허리케인에서 나온 낚싯대 써요. 아 그 최일구에서 쓰는 거요? 최일구표. 그니까 최일구에서 쓰는 거. 네. 아, 고수님은 어떤 낚싯대 쓰세요? 예, 저는 색다른 시선 낚싯대요. 아, 그, 야 시사 낚시를 쓰시네. 그 고수님은요? 아, 저는 유쾌한 만남 낚싯대만 써요. 아, 약간 희한한 아나운서 낚싯대. 네. 낚시 좀 한다는 사람들. 낚시. 거기 낚시잖아. 낚싯대. 응, 낚싯대. 낚싯대. 네. 낚싯대. 그게 이렇게 이쁘게 보려면 미화. 너무 미화하지 마세요. 낚시 좀 한다는 사람들의 장비는 다 따라서 샀습니다. 예, 저는 수입품 써요. All things K-pop 낚싯대. 아, 저 EFM 쓰시는구나. 이제 그만하자. Man on air도 있는데. 어차피 저기 잘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은 낚싯대만 수십 개. 낚시 장비로만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낚시 실력이 늘었을까요? 에, 어떻게 아직도 입질 없어요? 예, 이거 왜 안 잡히죠? 아, 낚싯대를 바꿔볼까요, 다시? 사람을 바꿔야 돼. 정말 좋게 봤는데 진짜. 네, 낚시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힐까요? 오바. 그래서 저는 누가 낚시 좋아하냐고 낚시 많이 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좀 바꿔줘. 그 목소리 별로야. 난 이게 좋아. 낚시 좋아하죠. 에 낚시 많이 하신가 봐. 아니 낚시 많이 하는 아니고요. 낚싯대 많이 하예요. 좋다는 낚싯대는 다 모아. 낚싯대 많이 하. 사람을 바꿔야 돼. 아니 근데 저기 아저씨 거기가 누구신데 사람을 봐. 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의 이제 저기 저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공복이 생각나는 거죠. 아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이 많은 낚싯대들을 그냥 한 방에 모아놨겠죠. 근데 이게 장비 그게 좀 있긴 있어요. 가령 그게 조금 저 예전에 제가 강화도에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신천지 낚시터라고 네. 폐업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인데 거기 갔었어요. 근데 폐업 준비 중이라 이거 사과하세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사과하세요. 하여튼 그 정도로 네. 상황이 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멀리서는 물고기가 튀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는 짧아. 그래서 최대한 던져 걸로 던지면 내 팔이 빠져야 돼. 그래서 결국에 다시 땡겨. 이렇게 땡겨. 가까이 땡겨. 안 잡혀. 안 잡혀. 그러나 멀리 던지시면 되게 쿡, 뭐 한, 막 일곱 칸짜리 막. 그래서 쭉, 근데 그분들은 뭐. 와, 월척이다. 어, 그래.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장비 탓도 있다. 아, 있어요. 뭐 예. 자전거도 그렇고, 뭐 등산 뭐 다닐 때 뭐 그 등산화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장비의 그 몫이 좀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럼요. 예. 여기서 끝! 시간, 끝. 시간대로만 진행하는 마니아입니다, 저희는. 자, 마니아에 관한 사연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어, 안 좋은 예 하나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힌트팀 김태훈 팀원, 팀장이었다가 예. 이제 이분은 예, 좌천되신 분인데, 어릴 적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뭔가 방귀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하니까 같이 타고 있던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주위를 막 둘러보고 저를 갑자기 딱 보더니, 마, 니야? 라고 했다고, 마니아. 웃기긴 한데 안 좋은 예네. 아재개 그만이야. 아 이것도 괜찮네요. 자 교통정보로 바로 갈까요? 예.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심규장 리포터.
그 네, 낚시터 또, 이름이 예. 신천지가 아니라 신선지래요. 예, 신천지는 이제 어디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신선지라고 다시 정정드립니다. 강화도에는 신선지 그게 저수지가 사과하세요. 있어요. 사과하세요. 예, 여러모로. 아, 노래도 어? 저희들이 용 써봐야 예, 성시경의 거리에서가 됐습니다. 야, 윤종신 씨 무섭다. 아,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이승희 씨를. 어. 당첨자 개별 연락 드리겠고요.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계속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저 잘 안 보여서요. 전조등을 꼭 켜시고 그렇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안전운전에 모두들 함께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리에서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 어디쯤에 머무는지